존경받는 브랜드, 휴대 가능한 무게, 데스크탑 뺨치는 성능, 고급 노트북의 끝판왕, 델 XPS.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언박싱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제 메인 노트북 맥북 프로가 있는데, 오, 16인치 맥북 프로 언박싱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맥북 프로는 그냥 기본형이나 고급형을 구입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옵션을 골라서 주문을 했어요. 애플은 맥을 주문할 때 CTO라고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대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옵션을 골라서 주문을 하면 중국의 공장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날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애플은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좀 대인배이기 때문에 보통 애플 제품들은 구입하고 14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쉽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옵션은 인텔 i9 9980HK 32GB의 램, 2TB SSD, 라데온 프로 5500엔 8GB의 구성입니다. 램과 SSD를 제외한다면 풀옵션 사양이고, 제가 예전에 구입한 맥북 프로는 거의 한 300만원 준 것 같은데 새로 구입한 노트북은 옵션값만 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안 비싸 보이는 게 에이수스 젠북 프로 듀오가 얘가 한 430만원 정도 되는데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뭐 크기나 두께, 무게를 생각한다면 맥북 프로가 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이번 16인치는 옵션을 생각했을 때 애플치고는 혜자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럼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깔끔하게 한 줄로 딱 이렇게 뜯어졌고, 이거를 열면 여기를 잡아당기면 슉 하고 올라오는 새로운 16인치 맥북 프로의 박스입니다. 근데 진짜 무게가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박스는 역시 뭐 다른 건 없고, 내가 주문한 옵션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옵션은 이상 없어요. 애플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뜯게 되어 있구나. 사실 애플이 비닐로 뜯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깔끔하게 뜯어지지가 않아요. 애플 냄새가 달라졌는데? 본드 냄새 나는데요? 16인치 맥북 프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맥북 프로는 스페이스 그레이가 가장 멋있더라고요. 비닐을 바로 새로운 16인치 맥북 프로를 개봉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박스의 재질도 기존 맥북 프로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친환경이라고 하면 약간 종이 같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기존처럼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 설명서 여기는 맥북 프로. 오! 이야, 맥북 프로는 애플 스티커가 스페이스 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비닐이 아니라 종이 재질로 변경되었습니다. 15인치 맥북 프로와는 다르게 96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미국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10V 어댑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220V로도 교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떼주면, 오! 자, 기본적인 세팅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5인치 맥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디자인과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이 15.4인치에서 16인치로 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도도 증가했고, 뭐 트루톤이나 P3 색연경 모두 지원하는데, 사실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품질이 아주 좋아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제외하고 실제 크기를 비교해보면 뭐 사실 거의 조금 더 16인치가 크긴 한데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디스플레이 사이즈 증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진 수준입니다. 두께는 기존보다 조금 더 증가했고, 케이스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게 거의 30만원 주고 산 애플 가죽 케이스거든요. 조그만 차이로, 아니 가죽 케이스 버려야 되네? 가죽 케이스처럼 핏이 딱 맞는 제품이 아니라면 파우치는 어느 정도 호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C타입 두 개, 오른쪽에 C타입 두 개와 이어폰 잭이 있는데 요거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 포트 4개 다 썬더볼트 3를 지원하고, 뒤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사실
야, 무게 차이가 느껴지는 게 아쉽습니다. 기존 15인치는 1.83kg, 새로운 16인치는 2kg입니다. 저는 그래도 맥북 프로의 장점이 성능 대비 좀 가볍다는 것인데 이제 얘도 2kg대로 온 게 너무 아쉬워요. 자, 두 노트북을 한번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15인치, 왼쪽이 16인치인데 그냥 봐도 좌우의 베젤의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16인치가 베젤을 얇게 했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 엄청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하단과 상단의 베젤은 하단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위쪽의 베젤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좌우의 베젤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입니다. 게다가 16인치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는데요. 맥북 프로가 얇은 것도 좋았는데 두께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맥북 프로를 쓰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신박한 기술, 애플에 숨겨놓은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에어팟 거치 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팟입니다.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애플이 터치바 맥북 프로를 출시하면서 나비식으로 변경했을 때는 이 디자인이 뭔가 되게 얇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은 좋았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타건을 해보면 약간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가장 큰 단점은 내구성이 엄청 구리다는 것이죠. 하지만 16인치 맥북 프로는 다시 가위식으로 변경되었어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원했던 ESC키가 분리되었고 또 전원과 지문인식 버튼이 따로 독립되면서 약간은 무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답 않게 ESC키의 이 각인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저는 약간 이상해요. 그리고 방향키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애플도 구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2의 2승. 확실히 비교해서 들어보면 마이크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하지만 저는 맥북 프로를 쓰면서 마이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체감은 할 수 없고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체감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페이스타임은 여전히 구립니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제가 써본 앱 애플의 제품들은 스마트폰은 갤럭시, 맥북은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도 진짜 만족할 만한 스피커 품질이었어요. 맥북은 굳이 외장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노트북 크기에 비해 저음도 많고 고음도 깔끔하게 들려주는 것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16인치는 그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얘네는 진짜 소리에 대한 튜닝은 거의 변태급이에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16인치는 배터리의 크기도 꽤 많이 커졌습니다. 기존 15인치는 83.6W시, 새로운 맥북 프로는 100W시의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배터리 타임은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 시 약 6시간에서 7시간 사이, 영상 편집은 3-4시간 사이로 가능했습니다. 그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소문난 올데이 그램이 아마 72W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올데이 그램처럼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 프로세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노트북의 CPU 라인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CPU 모델명 뒤에 H가 붙는 것은 고성능 그래픽 버전, 그램 같은 시리즈는 U가 붙게 되는데 이것은 저전력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좀 낮은 대신에 저전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세서인 거예요. 여기서 HK는 고성능 그래픽에 얼락이 되어서 성능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버전입니다. 최근 자주 쉽게 보이는 것만 정리하자면 Y, U, H, HK 순으로 성능이 더 좋습니다. Q는 예전에 쿼드코어를 뜻했는데 아마 7세대 이후에는 저전력 프로세서에도 쿼드코어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볍고 배터리를 중요시한다면 U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게이밍 프로세서는 H급 이상이 들어가요. 다음은
프로세서 비교입니다. 빅벤치 점수는 고급형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i9-9880H와 비교시 조금 더 높고 시네벤치 점수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굳이 CPU는 완전 최상급으로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충전기를 연결하고 시네벤치를 약 1시간 연속으로 돌려봤지만 점수의 차이는 첫 시작과 큰 차이는 없어서 실제 발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SSD도 간단히 테스트 해봤습니다. 사실 15.4인치와 비교하기에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무게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맥북의 장점이라면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얇고 가볍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무게도 증가하고 두께도 증가하고 좀 아쉽긴 한데 새로 출시한 17인치 그램의 가격을 보니까 또 얘가 혜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국의 16인치 맥북 프로는 12월 말쯤에 출시할 것 같은데 진짜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기본형으로도 충분하고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고급형으로 구입해서 쓰시면 꽤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다른 노트북들의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서 오히려 맥북이 혜자처럼 보이는데요. 두께와 키보드 때문에 디자인이 더 퇴화한 것 같네.